상인회가 회관 운영을 위한 총체적인 개선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의 임기 제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함을 보였습니다. 기상이변으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변이 신종 바이러스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힙합계의 거물이라 불리는 콤스가 여성을 폭행하는 CCTV 장면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최인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관이 너무 낡아 문제점이 오랫동안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배관이 낡아서 냉온방에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창문까지 떨어지면서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데도 재정적인 문제로 이를 방관해 왔습니다만은 이러한 수리 해결 방안을 위해서 한인회가 본격적인 모색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관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지난 1983년에 구입한 이후 40여 년이 지난 뉴욕 한인회관의 부동산 가치는 크게 상승했지만 실제 현금 운용 면에서는 건물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악성 테넌트와의 소송 문제도 계속되고 있어 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인회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재개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는 이사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뉴욕 한인회관 조사 및 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회관의 현황을 조사하고 다양한 개발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이를 한인사회에 제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6일 첫 번째 미팅에는 김광석 뉴욕 한인회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권치욱 전 뉴욕 한인건설협회장, 이경로 강익조 전 뉴욕 한인회장, 한기남 이현찬 씨와 최원철 뉴욕 한인회 이사장, 데이비드 오 회계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회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여러 개발 방안들을 연구하고 검토해 이를 이사회에 발표하고 한인사회에 제시해 이와 관련한 최적의 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관 조사 및 개발위원회는 향후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뉴욕 한인회 이사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활동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 현재 대통령이자 연임에 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과 기억력에 논란이 많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금 말을 하고도 까먹는 이런 바이든을 향해서 헛소리나 하는 바이든에게 또다시 미국을 맡겨서는 안 된다면서 연일 공격해왔습니다만은 정작 자신도 헛소리를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텍사스에서 열린 전미총기협회 연례총회에서 연설 중 제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거론하면서 그는 거의 16년 동안 4번이나 연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도 3번의 임기를 치르게 될까 아니면 2번의 임기라고 말하자 일부 청중은 3번이라고 답했습니다. 현행법상 3번의 임기가 불가능함에도 이 같은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 도중 돌연 30초가량 발언 없이 침묵을 지켜서 또 다른 논란입니다. 연설 시작 1시간 20여 분 후에 텍사스 주민을 칭찬하고 투표를 독려하던 그가 돌연 말을 멈췄습니다. 영상을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을 전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가장 위대한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마자 음악이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의 긴 침묵을 이어갑니다. 약 30초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쇠퇴하고 있다. 우리는 실패한 나라다라고 다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구호로 연설을 끝맺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성소수자들을 겨냥한 혐오가 번져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테러를 겨냥하기까지 합니다.
특히나 극단주의자들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추이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지난 17일 해외 주재 미국인들에 대한 안보 위협 경고를 갱신하면서 성소수자와 관련한 행사가 해외 테러 조직에 의한 폭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국무부의 해외 미국인 안보 위협 경고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위협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번 경고는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부의 경고와 유사한 것입니다. 두 기관은 해외 극단주의 무장단체나 추종자들이 성소수자 인권의 달인 6월에 열리는 행사 등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정보기관들은 그러나 임박한 위협이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등 최근 일부 국가에서 반성소수자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국무부는 해외 거주 미국 시민이 성소수자 행사가 열리는 지역 등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많은 재산과 인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태풍과 홍수에 이어서 허리케인을 동반한 돌풍 또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위로도 많은 피해를 주면서 많은 생명까지 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한인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텍사스와 휴스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한인들의 마음도 걱정스럽습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지난 16일 밤 휴스턴 북서부 교외 지역인 해리스 카운티의 사이프러스 인근에 최대 속도 110마일의 도네이도가 발생을 했으며 카운티 내 다른 지역에도 최대 시속 100마일의 강풍이 불어서 곳곳에 송전탑이 쓰러지고 전선이 끊어졌습니다. 이 일대에서만 강풍으로 인한 화재와 사고로 모두 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당국은 일부 지역의 경우 전기가 복구되는데 몇 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휴스턴 지역에 화씨 90도 이상의 무더위가 예상된다면서 폭풍 잔해물을 치우는 과정에서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유의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휴스턴 보건부는 지역에 노인과 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에 휴대용 냉방기기 400대를 무료로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휴스턴 지역 한인들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 휴스턴 영사관은 한인 가운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지만 일부 재산 피해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정확한 피해 현황은 집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휴스턴과 해리스 카운티 등 피해 지역에는 약 3만여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안전하다는 앰트랙 열차가 사고를 내면서 인명사고를 냈습니다. 원인은 픽업 트럭이 선로를 막고 있으면서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17일 뉴욕시에서 나야가라 폭포로 이동하던 앰트랙 열차가 뉴욕주 버팔로 노스톤 나완다 지역에서 선로를 막고 있던 픽업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럭에 타고 있던 탑승자 3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앰트랙에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은 부상 등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나완다 소방서의 경찰은 픽업 트럭이 너무 심하게 손상돼서 사망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중장비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트럭에 갇힌 3명을 구조해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이들은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충돌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자세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입니다. 연방철도청에 따르면 철도 건널목 사고는 철도 관련 사망 사고 중 두 번째 주요 원인입니다. 지난해 이로 인해서 248명, 2022년에는 274명의 사망자가 기록됐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 600만 명의 인명을 앗아갔던 악몽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끝나나 싶었는데 아직도 도처에서 다른 변이 바이러스로 우리의 건강을 노리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환자들의 응급실 방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2개 주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워싱턴 DC 그리고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에서 코로나 확산 조짐이 발견됐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질병센터의 코로나 폐소 감시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들 주 여러 하수구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뉴욕주의 경우는 5월 11일까지 코로나로 일주일 동안 사망한 환자는 17명으로 직전주 12명보다 5명 늘었습니다. 뉴저지 주의 경우는 사망 환자가 10명 아래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지난달 20일 14명, 27일에는 10명을 기록해서 여전히 매주 10명 내외 코로나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대부분 지역은 질병센터 기준에 따라서 호흡기 질환 활동이 낮음이나 최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까지 응급실 환자 가운데 코로나 확진 사례는 전국적으로 평균 0.3%로 이는 지난해 여름 최고치였던 8월 말에 3%를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주요 변이는 플리트라고 불리는 KP2와 KP1.1로 이들 변이는 지난 겨울 유행했던 JN1 변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질병센터는 밝혔습니다. 취업은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만 나오면 다 되는 줄 알았던 취직이 이젠 별따기라는 유행어까지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본인도 걱정이고 모든 걸 바쳐 키워주신 부모님도 걱정입니다. 전미대학 고용주 협회는 미국 내 고용주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졸업생 채용을 5.8%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2015년 고용주 대상 설문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의 고용 감소입니다. 노동국 통계에 따르면 20세에서 24세 학사 학위자의 실업률은 올해 초 4.2%에서 지난달 5%로 상승을 했습니다. 고용주협회 설문조사를 보면 제약회사, 전자제품, 제조업체, 그리고 금융과 보험 분야의 고용 감축이 채용 감소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올해 졸업생들은 자신들이 공부한 분야의 고임금 업종에 취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2년간 채용은 30% 감소를 했으며 특히 금융과 보험 분야의 채용은 지난 3월에 기준으로 보면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술 기업들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감원현황 집계 웹사이트 레이오프에 따르면 기술 기업은 지난해 직원 26만 3,180명을 해지난 2022년보다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인들이라든가 공인들이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퍼프 대디라는 힙합계의 건물이 있습니다. 아마도 나이 드신 어른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아무튼 미국의 힙합계의 건물이고 돈도 많은 건물인 이 건물이 거머리 같은 짓을 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지난 2016년 3월 5일 로스앤젤레스의 한 호텔 복도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입수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검수로 보이는 남성이 맨몸으로 하체 수건만 두른 채 달려나와서 복도를 따라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한 뒤 그 앞에서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던 캐시의 목덜미를 잡아서 바닥으로 세게 밀치고 발로 차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콤스는 바닥에서 캐시의 가방과 지갑을 챙기던 뒤 바닥에 쓰러져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캐시를 발로 차고 후드 티셔츠의 뒷부분을 잡고 객실로 질질 끌고 갑니다. 영상에는 콤스가 캐시를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성명에서 션 콤스로 알려진 남성이 젊은 여성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영상에 담긴 행위가 지난 2016년에 발생했다면 안타깝게도 폭행죄로 기소될 수 있는 시점을 지났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콤스는 이스트 코스트 힙합을 대표하는 배드보이 레코드의 창업자로 의류와 주류 등 분야에도 사업을 확장을 해서 1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를 열고
한미일 3국 협력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하원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의연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조 웰슨 공화당의원과 외교위의 마이클 맥콜 위원장, 그레고리 믹스 민주당 간사 등 22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결의안은 한일 관계 개선을 높이 평가하고 한미일 세 나라 간의 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이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강화로 이어진 점을 강조하면서 새 동맹국은 2020년 군사훈련을 재개함으로써 북한이 가하는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 역량을 향상했고 한미일이 다개년 3자 군사훈련 일정을 확대해서 발전시켜 지난해 10월 첫 3국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미주민주참여포럼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워싱턴 DC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2024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의회에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하고 남북한의 미국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한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 실현을 염원하는 미주 한인들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서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 등이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법안에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평화조약 체결, 북미연락사무소 설치와 더불어서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행정명령 철회 요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3명의 공화당 의원을 포함해서 42명의 의원이 지지 서명을 했습니다. AP통신은 17일 에너지국 국가핵안보국 발표를 인용을 해서 네와다주 지하시설에서 실제 폭발을 동반하지 않는 임계전 핵실험을 성공리에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들의 임계선 핵실험은 이번이 세 번째로서 2021년 9월 1일에 32개월 만입니다. AP통신은 임계전 핵실험은 핵전력을 증강하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실시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임계전 핵실험은 화학폭핵을 플루토늄을 향해서 폭발시키는 방식인데 실제 핵폭탄보다 소량의 플루토늄을 쓰기 때문에 임계 질량에는 도달하지 않아서 핵폭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2년 지하 핵실험을 중단하고 97년부터 임계전 핵실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시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소매절도와 관련해서 뉴욕 시경과 가게를 일원화시키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원격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통화 프로그램 시범을 운영을 확대합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실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백구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일선 가게들을 대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선행한 결과 체포수가 급증하고 소매 절도가 급감했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150만 달러를 들여서 이 프로그램의 1년 연장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5개 보루의 10개 구역으로 시행 지역이 늘어나게 됩니다. 시 전역에 이미 있는 기존 7만 대의 카메라에 1만 5천 대를 추가 설치를 해서 공공 안전이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역 선정 기준은 커뮤니티 피드백, 범죄 데이터, 불만 수렴 고수 등을 기반으로 정하게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을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로 예상이 됩니다. 수요일은 기온이 올라가서 초여름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뉴욕 한인회관 하면은 한인 동포들의 1호 재산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건물이 워낙 노후가 되어서 종종 사고가 발생합니다. 도로변으로 창문이 떨어져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하기도 했고 엘리베이터가 종종 고장을 일으켜서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몇몇 테넌트들이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회관 운영에도 어려움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말로만 해결하겠다던 역대 회장들은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아서 문제들이 많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뉴욕 한인회 집행부가 본격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말로만 끝나지 말고 제대로 수리도 하고 악성 테넌트 문제도 잘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